전어가 돌아왔다. 맛은 기본, 그렇다면 손맛은? 아이들도 흠뻑 빠진 전어 잡기의 마력. 전어와 함께하는 가을의 즐거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뜨거운 여름이 물러간 바다, 텅 비었을까 생각했다면 오산. 바로 맛좋은 가을바다의 첫 번째 주자, 전어가 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네, 아니, 반갑습니다. 아니, 여기 오면 전어 잡는 손맛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풀장에서 어떻게 전어 손맛을 볼 수 있어요? 잡기 체험을 하면 그럴 때 들어가시면 돼요. 잡아갖고는 구워서 드실 수 있고. 그럼 여기 안에 뭐 전어가 있는 거예요? 어, 있죠. 약 한... 이게 한 9,000마리 들었어요. 이 풀장 안에 지금? 네, 그렇죠. 여름에 해수풀장이 가을엔 전어풀장으로 9,000마리, 3,000kg이 넘는 전어들이 전어축제를 위해서 등량만에서 공수됐습니다. 오매불망 전어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인산이네. 기대감이 폭발한 개구쟁이들까지 전어잡이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와! 다 들어보니까 네. 전어를 많이 잡을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이 팀. 엄청 잡아야죠. 애들 마지막 여름을 나가서 캠핑장 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전어 축제 한다길래 또 그리고 이제 전어 잡이가 좋은 체험이 있어가지고 이제 겸사겸사 한번 들렸다가 이제 기회하려고 왔습니다. 맨손으로 잡을 수 있겠어요? 무섭지 않을까요? 안 무서워요. 아, 무서워요? 오늘 몇 마리 잡을 거예요? 100마리요. 100마리? 오늘 많이 잡아가지고 집에서 가서 또 맛있게 먹어요? 네. 오늘 그러면 같이 파이팅 한번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지금부터 이 영모 부근과 함께 증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전격 출격했습니다. 무려 500여 명이 몰렸는데요. 정말 물반 전어반이죠. 날렵한 몸매만큼 재빠른 전어. 전어는 엄청 많은데 잡는 건 쉽지가 않았습니다. 뛰어다니는 전어의 헛손질만 여러 번. 온몸을 날려보기도 하지만 낭패. 하지만 잘하면 3마리도 가능하죠. 전어 잡으면 바로 망을 꼬고 다시 잡는 게 노하우입니다. 와, 손맛 제대로 보셨죠? 득이만만 등량만 전어, 내가 잡았소이다. 우와, 제일 많이 잡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본 분 중에. 아, 그래요? 얼마나 잡으신 거예요, 이거? 모르겠어요. 한 30마리 되지 않을까요? 우와, 비법 좀 가르쳐주세요, 저한테. 이게 망을 좀 크게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 네. 작년에 왔거든요. 네. 작년에 왔고 웬만한 못 잡아가지고. 네. 올해 이렇게 망을 한번 만들어 왔어요. 1년 동안 신비일전 하셨군요. 네, 여름 많이 했습니다. 아, 보람이 있으신데요? 아유, 그럼. 헤쳐볼 거예요. 헤쳐서? 네. 누구랑? 선녀랑. 처음 생기를 처음 했는데요. 맛있을 것 같아요. 해수욕도 다 끝난 해수욕장에 웬 줄이 이렇게 기냐고요? 바로 이 전어 무침 때문인데요. 부녀 회원들이 총 출동해서 새콤달콤 전어 회무침을 준비 중입니다. 전어 듬뿍에 가진 양념과 야채를 넣은 전어 회무침. 안 먹고 가면 서운한 별미죠, 별미. 전어 축제잖아요. 그러니까 오신 분들한테 그 맛있게 저 시식 코너를 준비해갖고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식 코너면 이거 전어 회무침 공짜로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공짜입니다. 어떻게 저기 줄 서면 돼요? 네, 줄 서십시오. 저도 한 걸음에 뛰어갔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정말 한참을 뛰어야 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전어 고향 고성답게 아낌없이 소복하게 담아내는데요. 고성에서 무료 시식이 이 정도입니다. 가을 전어는 다 큰 어른도 춤추게 한다? 맞습니다. 그만큼 맛있는 게 가을 전어죠. 해수욕장을 가득 채운 저 연기의 정체도 바로 전어의 소행. 석쇠 가득 지글지글 구워내는데 정말 못 참겠다. 전어 국회 달인 같으세요. 아,
그럼요. 제가 저 평생을 회천에서 전어만 이렇게 잡고 구이를 하고 했는데 이 정도 못 구우면은 회천 사람이 아니죠. 특히 이곳의 전어 맛이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있어요? 전어가 이거 갯벌을 먹고 살아서 갯벌이 살아있어요. 갯벌이 오염이 안 돼서 지금 그리고 가장 기름기가 찰 때거든요. 가을이가 가을 전어라 그러잖아요. 집 나간 며느리도 다시 돌아온다고. 그래서 저 등양만 전어가 맛있습니다. 한바탕 소란 같은 체험을 끝내고 잡은 전어를 술숲 해변에서 먹는 사람들. 식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호호 불면서 먹은 전어 맛은? 와, 진짜 맛있게 드시는데 직접 구운 전어 맛이 어때요? 진짜 맛있어요. 직접 또 잡은 거잖아요. 네. 좀 달라요? 아무래도 근데 가을 전어니까 맛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맛있어요. 와, 감사합니다. 우선 향이 완전 맛있을 것 같아요. 향부터. 이거 뜨겁긴 한데 너무 맛있고, 그러니까 원래 전어가 가지가 많은 생선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뼈랑 같이 먹으니까 씹는 맛도 있고 고소한 맛도 더 배가 되고, 와, 그리고 이게 싱싱해서 그런지 비린 맛도 하나도 안 나는 것 같아요. 싹싹 다 먹었습니다. 기름기가 차르르 도는 제철 전어. 고소고소고소한 깨소금 맛인데요. 가을 전어 맛은 진리죠, 진리. 어때요, 여기 직접 등양만 바다에서 먹는 전어 회분침은? 맛이? 엄청 맛있습니다. 3년째 오고 있습니다. 아, 매년 오는 이유가 있으세요? 아, 이렇게 맛있는 전어회를 시식할 수 있어서 정말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여름에 폭염으로 너무 힘들었는데요. 찬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면서 전어 맛보니까 너무 고소하고 너무 맛있습니다. 모두 모두 오세요. 가을이 왔다. 전어가 돌아왔다. 서해안 별미 중의 별미, 전어. 등양만 뻘전어와 함께 맛있고 고소한 가을 보내세요. 지금까지 광주였습니다.